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경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보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주를 마셨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론이랑은 금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인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의욕이 사라지고 그것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여지지 않을 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을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는 평소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직접 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루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생전에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주지 않더라도 무엇인지 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나누게 되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보고 듣게 됐을 때,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고 또 그 사람의 기쁨이 행복이 곧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이 있을 때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히람 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한 다윗의 아들에게 이제 진정한 평화를 주셨고 그때 당시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평안이 도래하게 되고 임하게 됐을 때 그것을 듣고 진정으로 감격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그에게 전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은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저희는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만 어떤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그것을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쁨이 없이도 저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저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위험이 따르는 것을 저희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찬양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예배가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신을 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메마른 그 감정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정말 싫은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나의 그 섬김을 헌신을 보지 않으실 때 그로 인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쓴마음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마음과 원망은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희는 그 공허한 마음, 그것을 기쁨을 누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 저희는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인정과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내 헌신을 지금 보고 있는지,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여기서 혼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지만은 순종하고 섬기고 내 것을 내어놓고 계속 반복되는 이것을 보면서도 나한테 아무것도 그에 반응하는 어떤 칭찬과 동일한 헌신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히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어떤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일을 해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내가 무엇인지 당신을 돕겠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같이 짓겠다고 나아가는 그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동일하게 나에게 백성들에게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오직 그 길만이 오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뜨고 찾아볼 수 없을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 절대 심하지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완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좋은 것을 마지막에 기다린 자들에게 베푸시사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게 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반복되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도달하게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온몸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당장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채우심과 선하심과 축복이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믿음 안에서 내 멀리 바라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 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실 성전을 완성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알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와 그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분명히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과 그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계속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그것을 굳건하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를 때 내가 만든 내가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만든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이고 세상의 죄인들을 증오하고 싸우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로 그것만을 붙잡고 될 때 그 외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삶에서 축복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온전하게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서 완성되게 됩니다.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내 모든 것을 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어떤 엄청난 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공동체와 가정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는 것을 임재가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성전이 지어집니다. 히람에게 솔로몬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히람에게 말을 전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요? 그에게 당신들보다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도움을 구할 때 겸손히 나의 자신을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나의 자녀에게라도 내가 사과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공동체 안에 지어지게 됩니다. 오직 기쁨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은 우리 내 마음에 공동체 안에 지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경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을 품고 다시 같이 바라보며 자신의 유학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뜻을 같이 구하고 힘을 쓸 때 내 안에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비록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는 어떤 축복이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오늘 당장 임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계속된 순종과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함을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